네, 안녕하세요. 유학사 지혜 영어 편입니다. 네, 지혜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요. 자, 오늘은요, 또이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우리 프랜시스 교황님의 말씀을 한번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황님, 아주 훌륭하신 교황님이죠. The message from Pope 프랜시스입니다. Message from Pope. 아시죠? 교황입니다. Pope. 프랜시스. 예, 프랜시스 교황님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뭐 읽어보겠습니다. 네. Rivers do not drink their own water. Trees do not eat their own fruit. The sun does not shine on itself. And flowers do not spread their fragrance for themselves. Living for others is a rule of nature. We are all born to help each other, no matter how difficult it is. Life is good when you are happy, but much better when others are happy because of you. 네, 아주 그냥 멋진. 아주 멋진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Rivers, 예, 강은요, 예, rivers, 강은 do not drink their own water, 예, 자기 물을,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own water를 당연히 drink하지 않는다, 마시지 않는다. Trees, 나무들도 trees, 이 s rivers trees s를 붙임을 해서 이제 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무 전체는 Do not eat their own fruit. 예, 자기가 맺은 그 fruit, 열매를 먹지 않는다. 그죠? 다만, fruit을 맺을 뿐이죠. 예, do not eat their own fruit. The sun, 태양은, 여기는 the sun입니다. 아시다시피, 예,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거. 예, the earth, the moon. 예, sun도 유일무이한 겁니까? 그때는 the를 붙입니다. the. 예. 항상 더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he sun, 태양은 does not shine on itself. 예, does not shine on itself. 예, 자기를 위해서 shine 비추지 않는다. Do not shine on itself. 예, 자기를 위해서 비추지 않는. 상대방 밖을 위해서 밖을 향해서 비춰주는 거죠. 그렇죠? The flower, 이 꽃들은 do not spread their fragrance for themselves. 예, spread, 퍼트린다 하죠. spread, 예, 퍼트린다. 뭐요? their fragrance를, 예, 향기를, fragrance, 향기죠. 외워야 됩니다. fragrance. 앞에 강세 있습니다. fragrance. 예. 향기를 퍼트리지 않는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for themselves. 그렇죠. 플라워가 자기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인간이 맡는 거죠. 동물들이 맡고. Flowers do not spread their fragrance for themselves. 예. 자신들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 그래서 living for others. 예.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는 거. living for others. living for others. 예. 다른 사람을 산다는 거는 a rule of nature다. 자연의 법칙이다. 그렇죠? The rule of nature. rule of nature입니다. rule of nature.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리버가 우리가 물을 먹고 있고요. 추리에 우리가 프루트를 먹고 있고, 햇빛이 없으면 우린 죽죠. 플라워의 향기도 우리가 느끼고 있죠. 실제 이 사람, 이 추리나 리버나 써니 플라워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 주변, others, human, 인간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죠. 이게 마치 이게 자연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각자의 개체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others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rule of nature다. living for others.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존재들은 living for others 하는 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이게 자연의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we are all born. 모두 태어났다. we are all born. 뭐 하기 위해서? we are all born. 멋진 표현이죠. 뭐 하기 위해서? to help each other. 서로. 돕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난 거다. 이 자연의 법칙에 따르면, 예,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죠? 이 존재 자체가 all born이 뭐예요? 결국은 서로를
돕기 위해서 help each other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다. No matter how difficult it is, 아무리 그게 없이 어렵든 간에 우리 삶 자체가 하도 얼마나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태어난 거다. We are all one.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난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 가사에 많이 나오는 얘기죠. I was born. I was born to love you. 그 뭐죠? 굉장히 유명한 팝송이죠. 예.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죠? 나는 뭐 이 조국을 위해서 태어났다. I was born for my country. 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하여튼 요 굉장히 많이 이 사명을 얘기할 때, 내가 태어난 사명을 얘기할 때, 예, I was born, we are all born to 쓰면 됩니다. 네. 그래서 life is good when you are happy. Life is good when you are happy. 당연히, 예, life는 굿이다. 삶은 굿이다. 언제? 너가 happy할 때. But much better하다. Much better는 더 좋다. 이거. Life is much better다. 훨씬 더 좋다. 삶은 훨씬 더 좋다. 언제? When others are happy because of you. 예,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당신으로 인해. 예. Others are happy because of you. 예. 그때 더 life는 better 한 거다라는 거죠. 예. 공감하시나요? 저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예. 자신의 행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 이거가 굉장히 크게 자신한테 행복감을 줍니다. 보통 이제 행복감을 준다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취감이라고 하죠. 내가 뜻한 바를 이뤘을 때, 예. 그때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하고요. 예. 엄청난 그 시간과 돈, 뭐, 오만 그 노력을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성취감을 맛보려고. 근데 그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는 또 행복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존재감입니다. 존재감. 그 존재감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잘 쓰일 때, 내가 누군가한테 잘 쓰일 때, 그때 나에 대한 굉장히 큰 존재감을 느낍니다. 자긍심도 느끼고요. 그게 굉장히 큰 행복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죠. Others are happy because of you. 예,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굉장히 행복한 모습을 봤을 때 이 life는 내 삶은 정말 much better 할 거다. 좋을 거다. 행복해질 거다.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선행하는 것도요.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습관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서 한다고 하죠. 본인이 좋아서. 왜냐하면 이 상대방이 기뻐하는 그 모습이 도움받았다는 그 모습, 감사한다는 말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존재감을 느끼고 내가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도 습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습관이죠. 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프란시스 교황님의 말씀, Message from Pope Francis. Rivers do not drink their own water. Trees do not eat their own fruit. The sun does not shine on itself, and flowers do not spread their fragrance for themselves. Living for others is the rule of nature. We are all want to help each other, no matter how difficult it is. Life is good when you are happy, but much better when others are happy because of you. 네, 아주 아름다운. 특히 최근 시국에 맞는 아주 교황님의 아름다운 메시지였습니다. 네, 라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 박사였습니다.